So am I still waiting for this world to stop hating? Can't find a good reason, can't find hope to believe in.마이너 MSL 진행의 추성룡입니다. 자, 오늘은 16강전 마이너 MSL 9주차 중계방송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라도 이승원, 임성주 두 분의 명해설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까지 4명의 선수가 이제 8강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나머지 4명의 선수가 모두 완료가 되면서 이제 8강이 구성이 되겠는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부탁드리죠. 예, 네. 지난주 경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강도경 선수와 서지훈 선수가 경기를 펼쳐서 서지훈 선수가 2-0으로 예, 지금 8강에 진출을 했고요. 네. 주인철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에서는 박성준 선수가 패배를 해서 주인철 선수가 진출을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4명의 선수 차재욱, 박신영, 서지훈, 주진철 선수가 8강에 합류를 해 있고요. 네. 이제 이어서 오늘 경기를 통해서 2명의 선수가 추가로 합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지훈 선수와 주진철 선수가 추가로 8강에 합류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또 하나의 16강전 2명의 선수, 뭐 지난 경기를 통해서 4명의 선수가 올라갔고, 나머지 이 추락을 했다고 할 수 있는 4명의 선수는 다음 시즌에 예선을 거치면서 24강에서 탈락을 했던 8명의 선수와 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경기를 본 만큼 오늘 경기에 임하는 각오가 더욱더 새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네. 이 선수들의 그 네임밸류를 살펴보자면은, 얘 떨어지더라도 예선에는 당연히 올라오겠지. 예, 그 정도의 선수급이기 때문에 네. 예, 다음 도전을 다시 시작한다라면 뭐 다시 또 볼 수 있을 그런 선수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해서 16강전에 도전을 하고 있는 4명의 선수, 오늘 8강을 향해서 일전을 불사하겠다라는 각오로 오늘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일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자, 먼저 첫 번째 대결입니다. 나경보 선수와 임정호 선수의 저그와 저그의 대결, 3전 2선 승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뒤이어서는 제2경기 두 번째 대결로 김정민 선수의 테란과 박정규 선수의 프로토스의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역시 3전 2선 승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나경보 선수와 임정호 선수의 대결, 저그와 저그의 대결인데요. 자, 나경보 선수와 임정호 선수, 어떤 경기가 전반적으로 오늘의 3전 2선 승 예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나경보 선수와 임정호 선수의 저그 대 저그전 승률을 좀 살펴보니까, 예, 임정호 선수는 저그전 0승 2패입니다. MBC 게임에서는요. 네. 그리고 이 나경보 선수는 5승 8패인데, 예, 두 선수 다 저그전을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나경보 선수가 임정호 선수보다는 그 저그 대 저그전을 이 연습할 만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낮고요. 네. 예, 임정호 선수는 또 최근에 이 지금 진출해 있는 그 박신영 선수와 지밀레스 메모리에서 또 저그 대 저그전을 해서 또 패배를 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임정호 선수가 저그 대 저그전에 있어서 승리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예,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승리의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연속적으로 또 패배할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게다가 임정호 선수와 박정규 선수 모두 POS팀 선수인데, 네. POS의 박성준 선수가 이미 탈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POS팀의 운명이 다음 메이저리그의 운명이 갈린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게다가 네. 팀리그 쪽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번 마이너리그에서 이 세 선수 중에 한 선수는 탈락을 했지만, 예, 박정규 선수와 그 임정호 선수 둘 중에 한 선수, 최소 한 선수는 올라가야지 예, 팀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자, POS의 임정호 선수의 모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임정호 선수 오늘 먼저 승리를 따내줘야지만 뒤에 경기를 치르는 박정규 네. 선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임정호 선수 MBC 게임에서는 11전 1승 10패입니다. 승률이 9.1% 정도, 한 9% 정도 되는데, 예, 대단히 지금 저조한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한참 최근에 경기를 하는 모습을 봐도 예, 어느 정도 승기를 잡은 상태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예,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오늘 경기가 더욱 중요하고요. 네. 예, 이 나경보 선수 같은 경우는 예, 실력,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임정호 선수와 같이 오랫동안 게임을 해온 선수입니다만은 예, 글쎄 뚜렷한 성적을 MC 게임에서 최근에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 입장에서 이 마이너리그에서의 16강을 통과해서 8강까지 바라보는 그런 열망, 그러니까 8강을 가고자 하는 열망은 아마 임정호 선수만큼 또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서울팀의 유일하게 마이너 리거로 활약을 하고 있는 나경보 선수, 오늘 임정호 선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나경보, 이 서울, 적의 서울이라고 하는 서울팀의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임정호 선수도 더욱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POS가 팀리그 탈락. 네. 오늘 또 두 명의 선수, POS 선수가 차기 메이저리그에 운명을 놓고 일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승부가 오늘의 이 POS팀의 임정호 선수의 승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첫 번째 대결부터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경기맵 컨트랙티지를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컨트랙티지에서 1라운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컨트랙티지에서 적의 적어전 같은 경우는 게임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께서는 약간 더 신선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러시거리가 멀고요. 입구가 두 개인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입구가 두 개인 것을 이용해서 저글링과 스커지를 이용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에 반면에 또 러시거리가 먼 것을 이용해서 최대한 뮤탈리스를 빨리 생산해서 뮤탈리스를 이용한 그런 공격을 펼칠 예상이 되네요. 네. 자, 컨트랙티지에서 나경보 선수의 저그와 임정호 선수의 저그, 전반적인 초반에 승부가 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능하겠습니까? 뭐 초반에 승부가 날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여기서 저그 대 저그전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뭐 초반에 9드론을 해서 저글링을 일찍 달린 쪽이 상대가 12드론 그 뒷마당 쪽에다가 해처리를 폈을 때 본진과 앞마당 쪽을 동시에 유린해가면서 승리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 맵이 러시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좀 안정지향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그 성격을 띠고 있는 맵이라고 할지라도 9드론의 위험은 충분히 있는 그런 맵입니다. 네. 게다가 이 컨트랙티지에서 새로운 전술이 최근 들어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은 저그 종족을 상대로 해서 허를 찌를 수 있는 전술을 준비해올 선수는 소울팀의 이 나경보 선수가 좀 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겨요. 네, 소울팀의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저그 유저라 보니까 이렇게 여러 세 그 선수들과 연습을 하다 보면은 각기 다른 그 전략을 상대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그 전술을 전략과 전술을 자신이 흡수를 해서 그 나경보 선수가 준비를 해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승원 해설께서 나경보 선수가 예,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하신 거죠. 네. 서울, 저그의 서울의 아성을 과연 임정호 선수가 깰 수 있을 것인지 나경보 선수와 임정호 선수의 1라운드 경기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MBC 스타 마이너리그 16강전 9주차의 첫 번째 대결, 1라운드에 나서고 있는 임정호 선수입니다. POS에 두 명의 선수가 남아있는데요. 임정호 선수 오늘 먼저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와 맞서는 서울팀의 유일한 마이너리그 나경보 선수, 임정호 선수를 꺾으면서 메이저리그로 진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경보 선수와 임정호 선수의 1라운드 경기 컨트랙티지로 함께 하겠습니다. 1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먼저 흰색 저그에 진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흰색 임정호 선수, POS의 임정호 선수가 흰색 저그로 8시 방면에서 경기를 시작했고요. 1시, 2시 쪽에 오른편 상단에는 녹색 저그 나경보 선수입니다. 서울팀의 나경보 선수가 오른편 상단, 지금 보시는 왼편 하단은 임정호 선수입니다. 임정호 선수의 모습이 화끈하게 들어옵니다. 역시. 화끈하고요. 이 안경도 색이 약간 짙은 게 오늘 왠지 멋을 부리고 나온 것 같아요. 임정호 선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예, 승리의 감각을 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그대저그전, 뭐 다른 그 종족과의 경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일단 저그대저그전은 특히나 같은 종족의 싸움이기 때문에 감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경기를 플레이함에 있어서. 경기를 많이 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플레이 양상을 선수가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경기에서의 그 경기 양상 이런 것들이 임정호 선수에게는 뭐 대단히 중요하죠. 네. 어떤 흐름을 이제는 승리 쪽으로 돌려놔야 하는 입장이 됐는데 네. 1라운드가 오늘 또 3전 2선수 대결에서는 그만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정호 선수는 예전에 저와 함께 각기 다른 국산 게임을 한창 많이 했었습니다. 임정호 선수가 스타크래프트에서 성적이 안 좋았던 때가 바로 그 예전에 뭐 한국 국산 게임이죠. 뭐 주라기 원전 같은 국산 게임을 즐겨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스타크래프트에만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죠, 이젠. 네. 자, 위편에는 임정호 선수의 개인 화면이, 아래쪽에는 나경호 선수의 개인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스포닝 풀이 확실히 지금, 예, 임정호 선수가 빨랐죠. 네. 네. 그리고 스포닝 풀이 빠르다는 얘기는. 아, 스포닝 풀 한번 괴롭혀줬네요. 예, 빠르다는 얘기는 저글링과 그 다음에 저글링이 스피드업이 되는 타이밍에 나경보 선수가 혹시라도 뭐 여유롭게 확장을 하고 있다거나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초반부터 약간 공격적인 색깔을 띄면서 그러면 자기 쪽으로 유도를 해오겠다라는 임정호 선수고요. 네, 그렇죠. 지금 임정호 선수의 어떤 플레이상의 특성은 뭐, 매지컬적이다, 이렇게 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 원체 지금 이 선수는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성향이. 너무나 공격지향적으로 플레이하다가, 예, 굉장히 유리한 경기를 그 패배를 한 경우도 많을 만큼, 임정호 선수의 공격 스타일은 급하고, 공격적입니다. 자, 벌써 저글링이 자신의 진영을 뛰쳐나가는 모습이 살짝 화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스포닝 풀을 건설하려다가 해처리를 건설을 했네요. 자, 아래편에 나경보 선수, 녹색 저그. 해처리를 하나 더 늘렸고요. 방어 타워를 준비를 해놓은 모습이죠. 아, 저 밑에 해처리가 또 아니었나요? 아, 스포닝 풀이네요. 예, 네. 원래 저 지역은 해처리를, 두 번째 해처리를 짓는 지역인데, 스포닝 풀을 저쪽에서 드론으로 한번 임정우 선수가 괴롭혀주지 않습니까? 네. 예, 급한 나머지 저쪽에서 스포닝 풀을 짓게 됐네요. 자, 이제 중계 화면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저글링이 안쪽으로 난입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들어왔습니다. 네, 임정우 선수의 저글링. 예, 스포닝 풀의 그 위치가 중요한데, 성공 콜로니로 커버가, 아, 되겠네요. 네, 가능할 네. 만한 위치죠. 아, 커버되면서 1차 저글링까지 방어형 경력이 생산돼 있는 나경보 선수입니다. 자, 본진 안에 또 하나의 해처리 늘리고 있는 임정우 선수. 마찬가지로 해처리 추가하는 나경보. 자, 아래쪽에서 신경전이죠? 예, 저 제일 끝에 있는 미네랄 쪽에 있는 붙어 있는 그 도우는 잡을만 하거든요? 해설만 제대로 한다면요. 자, 본진에서 레어 빠르게 업그레이드 들어가고 있고요, 임정호 선수. 예, 임정호 선수 초반부터 가난하게 저글링을 생산을 했지만 6저글링만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선 계속해서 드론만을 생산을 했기 때문에 임정호 선수가 그다지 이렇게 불리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성큰을 하나 먼저 건설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경보 선수. 성큰 콜로니를 하나 먼저 더 건설한 대가로 이제 성큰 콜로니에 의존하면서 저글링의 양을 상대보다 좀 적게 뽑고 그 드론에 자원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성큰 콜로니를 건설을 하느라고 소비된 자원이라든가 드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만회가 되죠. 네. 예. 저글링을 대량으로 생산을 한다면 그것은 임종호 선수가 바라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녹색. 나경보 선수의 진영, 위편의 스파이어를 올라갔고요.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레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임정호 선수 흰색 저그, 뒤쪽에 스파이어 테크 같이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예, 레어 테크 이후에 뮤탈리스크를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예, 상대 병력들이 진출할 때마다 뒤쪽으로 돌아가서 뭐 상대 본진에서 일하고 있는 드론에 대한 타격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저글링 위주로 생산하면서 예, 저글링 스쿼드로 확장을 하는 타이밍까지는 좀 버는 게 아무래도 조금 안전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두 선수 다 마찬가지고요. 예, 임정호 선수가 바로 3회 처리 저글링 스쿼드를 사용하는 듯한 그 모습이죠. 그렇죠. 네, 뒷마당으로 드론이 먼저 내려갔고요. 예. 자, 해처리로 바로 모습을 바꾸기 직전에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예, 바꿨을 겁니다. 예, 네, 바꿨네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해처리를 딱 짓게끔 만들어 놓고 그동안에 자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이 내려앉다가 다시 올라왔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네. 자, 아직까지 뒷마당 쪽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나경보 선수의 진영, 한시. 네. 드론 충분히 뽑아가면서 역시 나경보 선수도 지금 저글링 스쿼드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예, 라바의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죠. 라바를 그렇죠. 어느 정도 한 3개씩 남겨놨다면 그것은 당연히 위탈리스크를 선택하는 거고요. 지금 라바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예, 저글링 스쿼드로 위탈리스크를 잡아내면 되기 때문에 예. 네. 자, 저글링이 조금 더 모이기 시작하죠. 네. 임정호 선수. 임정호 선수 네. 저글링을 두 패로 지금 나눴습니다. 뒷마당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과 그다음에 본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 네, 이런 그 부분에다가 저글링을 두 패로 나눠놨는데 지금 당장 이 나경보 선수는 뮤탈리스크 2기부터 생산을 했거든요. 예, 예상과는 예. 다르네요. 만약에 스쿼지가 한 4기, 예, 2쌍이 오게 된다면 저 뮤탈리스크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잡히거든요. 자, 먼저 오버로드 하나 잃었습니다만 스코디가 나와서 뮤탈리스크의 통로를 미리미리 좀 점찍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안가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종호 선수. 임종호 선수도 뮤탈리스크 두 기를 생산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공격의 다양성을 꾀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밍부터 뮤탈리스크를 꾸준하게 모아가는 것은 글쎄, 예, 뮤타 저글링, 뮤타 스커지에 의해서 뒷마당 확장 기지에 타격을 입는다거나 뭐 이럴 만한 한타 싸움에서 뮤탈리스크가 다 잡혔을 때는 낭패를 볼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네? 예, 뮤탈리스크 위주보다는 지금 뮤탈리스크는 두 기 정도만 생산하고 스커지 위주로 생산하면서 그다음에 저글링을 모아가는 빌드가 아닌가 싶고요. 네, 자 뒷마당 티어기의 확장 시도하면서 나경보 선수가 먼저 치고 내려옵니다. 네. 자, 스코지와 뮤탈리스크 두 기, 그리고 저글링, 거의 병력 구성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임정호 선수도 상대 병력이 진입하는 걸 봤으면 뭔가 병력의 충원이 있어야죠. 네, 자, 그렇죠? 뮤탈리스크가 네 마리가 맞습니다. 좀 더 많은 스탠딩이 있습니다. 지상과 공중에서 동시기전. 예, 뮤탈리스크 두 기가 잡힌 채로 시작을 했어요. 네, 자, 게다가 스코지까지 달려들면서 뮤탈리스크 일단 다 정리를 해줬고요. 자, 본진 입구까지 밀렸습니다만 뮤탈리스크 슈타워스는 많은 임정호 선수의 진영. 예, 예, 저글링을 두 패로 나눈 그 선택은 대단히 좋죠. 자, 본진 안으로 들어와서 드론을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나경보 선수 앞마당 지역도, 아, 뒷마당이죠? 예. 뒷마당까지 저글링 들어왔고요. 병력이 이렇게 적었던 것은 임정호 선수가 욕심을 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 멀티 지역에 게스를 채취하고 있었거든요. 그 반면에 나경보 선수는 지금 멀티 지역에서 드론을 생산을 안 하고요. 뮤탈리스크나 스커지 아니면 저글링을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느릿느릿 자 뮤탈리스크 충원해서 저글링 제거 작전에 돌입합니다. 임정호 선수 드론 피해도 상당수 입었고요. 자 이제 병력 그렇지만 상대 주력을 꺾었다라는 데 좀 의미를 둬야 되겠는데. 네, 그리고 뮤탈리스크를 지금 모았다는 사실에 예, 뒷마당 쪽에 가스를 채취하면서 뮤탈리스크를 모아갔다는 사실에 지금 예, 조금 안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나경보 선수가 이제 한방 병력을 그러니까 나경보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뒷마당 쪽에 있는 드론들도 제거를 해주고 이런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경보 선수의 병력이 모이지 않게끔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싸움이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 네. 이제 흥정 거래가 어느 정도 어느 쪽으로 기우냐가 좀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방어 병력 밑에서 상당히 많이 모아놨다. 아, 스코지 어디 갔는데? 아, 스코지 어디 갔나요? 약간 방어를 했고요. 자, 공중전. 아, 공을 해봤어요, 공중전. 아, 뮤탈리스크 전멸 직전에 놓이고 맙니다. 물론 그 뒤쪽에 지금 저글링이 뛰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뮤탈리스크 대 뮤탈리스크 싸움에서는 임정호 선수가 스커지 컨트롤을 잘 못해줬습니다. 네, 자, 예. 이제서야 뒷마당에 왔습니다만 뮤탈리스크 중적으로 더 빠르게 와서 방어를 해주고요. 예, 지금 저글링을 차라리 나눴으면은 좀 더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추가적인 저글링은 본진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본진에 막아내고 있어요, 지금. 예, 본진에 어쨌든 성큰 콜로니가 하나가 건설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나경보 선수가. 그래서 네. 예, 본진 안에 지금 임정호 선수가 마음먹은 대로 난입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확실히 임정호 선수 진영에서 펼쳐졌었던 교전과 나경보 선수 진영에서 펼쳐졌었던 교전에서 예, 승패가 어느 정도 갈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뮤탈리스크의 손해를 아무래도 조금 더 적게 보고 드론을 많이 살린 나경보 선수가 지금 상태로서는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받은 만큼, 당한 만큼 네. 값 줬어야 하는데 지금 값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글링을 쉬지 않고 생산해서 저 저글링으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뮤탈리스크 부대 네. 거의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임정호 선수 이제 지상전으로 이끌고 있는데 지상전 저글링 시작 상당히 많고요. 나경보 선수의 본진을 노리기에는 조금 힘들고 네, 본진 뒤쪽으로 네. 뮤탈리스크 테러 나경보 선수 자, 많이도 아니고요. 지금 저글링도 놀고 있어요. 자, 뒷마당 쪽에도 저글링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임정호 선수가 마늘을 많이 흘려가고 있는데 임정호 선수 동시다발적인 컨트롤을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네. 본진 안에서의 컨트롤. 이게 지금 자신의 본진 안에서 상대 뮤탈리스크 두 기에게 자신의 뮤탈리스크가 잡힌다는 사실만큼 지금 운영이 안 된다는, 예, 안 되는 모습이 없거든요. 네, 저글링 세 기 달았어요. 예, 드론 좀 잡아줘야지 그걸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뒷마당을 잡더라도 자신의 뒷마당 쪽에도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자, 드론은 일단 빼고 있습니다. 나경보 선수. 자, 본진 뒷마당 뮤탈리스크로 커버플레이 해주고 있고요. 임정호. 야, 다시 한번 본진. 이때 저 라바에서 나오는 게 스커지가 아니면은 또 드론들 몇 마리 잡히죠. 자, 뮤탈리스크 나왔는데요. 랠리 밖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본진 안에 들어온 임정호 선수의. 예, 한 기 정도 잡아내겠네요. 그리고 임정호 선수가 꾸준하게 지금 뒷마당 쪽에서 가스를 채취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뭐 대단히 좋은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경보 선수에게 승리를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꾸준히 지금 가스를 채취를 하면서 예, 미네랄은 일단 예, 그 저글링으로 많이 환산을 해서 저글링으로 공격 어택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뭐 예, 남는 가스는 예, 스커지라든가 뮤탈리스크 적절하게 생산을 해서 지속적인 그 저글링의 공격을 커버해주는 플레이를 해준다는 게 지금으로서 임정호 선수에게 대단히 중요하죠. 네. 자, 수건이 박보니 교전이 상당수 있었고요.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집니다. 네. 뒷마당 폭구에 나가고 있는 나경보 선수. 자, 쉽게 경기가 진행이 되지는 않는 양 선수입니다. 네. 자, 본진 안에 뮤탈리스크 모아놨고요. 방어용 저글링. 네, 뮤탈리스크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아무래도 임종 선수는 안마당 지역에서 미네랄보다는 가스를 먼저 채취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미네랄이 많지 않은 상황이긴 해서 저글링을 다 생산하다 보니까 뮤탈리스크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가스의 양은 아무래도 나경보 선수보다는 임정호 선수가 어느 정도 풍족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미네랄이 채취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저글링 하나 먼저 뒷마당에 슬쩍 집어넣어서 드럼 잡아냈고요. 네. 와, 그 좀 모르고 있어요. 나경보 선수 그러면서 앞쪽을 정면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와, 이중전 이 컨트롤 하고 있는 하이에 이 드론까지 컨트롤까지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야, 그리고 뮤탈리스 싸움에서도 임정호 선수가 패배를 하게 된다면은 정말 패배를 밀리고 맙니다. 본진 안 하게 됐네요. 그리고 저 저글링 드론까지 지금 세기 잡았습니다. 이거는 경기 많이 기울었네요. 자, 스코지를 생산을 해서 뮤탈리스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임정호 선수인데 뒷마당 전멸이 됐고요. 네, 저글링 한 개에서 지금 7킬이에요 지금요. 임정호 선수 안마당 지역에서 가스를 위주로 이렇게 채취를 할 것이라면은 스컬지를 좀 더 대량으로 생산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슈퍼 저글링 혼자서 거의 뒷마당 정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결국 드론에 의해서 그 사살이죠. 사살이 네.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뭐 저런 플레이가 그 소울 팀의 저그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갖추고 있는 저그 대 저그 전의 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정말 치열한 대접전이 있기 전에 저글링 한기를 보내서 신경을 저글링 한기는 그저 정찰용으로 생각하지 공격용으로 생각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 틈새를 노려서 드론을 전부 다 몰살을 시켜준 이 나경호 선수의 플레이가 빛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호 선수는 지휘체계가 혼동이 오면서 어디를 우선 수를 써야 될지 중중 무너졌고요. 다음에 스코지로 막아냈는데 이번에는 또 이어서 저글링에 의해서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본진 공격 방어 병력이 지금 스코지는 그냥 땅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지나갔죠. 포기하고 마는 임정호 선수의 지지. 자, 하늘로 지상으로 양쪽으로 흔들어주는 나경보 선수께다가 저글링 하나가 뒷마당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완벽하게 승리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서울팀의 나경보 선수가 먼저 1라운드 승리로 이끌면서 1-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나경보 선수와 임정호 선수의 대결. 초반에 공격적인 모습은 임정호 선수가 더욱더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네. 나경보 선수 역시 저그 대 저그전에는 이 소울팀의 선수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어떤 꼼꼼한 플레이 하나하나 상대의 이 정신을 흐트러 놓는 플레이로 승리를 따내는 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나경보 선수가 역시 승리했기 때문에 소울의 저그를 전부 다 칭찬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예,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저그 대 저그전 같은 감각이 중요한 게임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해주는가 이것에 대한 증명을 첫 번째 경기에서 본 것 같고요. 물론 공격적인 색깔은 임정호 선수가 많이 뛰면서 초반부터 밀어붙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공격 속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전투를 하느냐가 일단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효율적인 전투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나경보 선수가 확실히 좀 임정호 선수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저글링 한기의 컨트롤이라든가 병력의 구성, 그다음에 자원의 채취 현황 이런 것들까지 따져봤을 때 나경보 선수의 꼼꼼하고 안정적인 플레이가 빛났던 한판이 첫 번째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네. 자, 이제 경기는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임정호 선수와 나경보 선수의 대결. 3전 2선 승제의 16강전. 이제 한 경기만 더 따내면 나경보 선수는 8강에 직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임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 3라운드를 모두 다 따내야 됩니다. 자, 2라운드 잠시 뒤에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